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예, 7월 24일인데요. 이렇게는 좀 선선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집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몸이 좀 중년일 때는 몸이 이렇게 건강이 이렇게 좀 옛날 젊은 청년 때와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피곤할 때는 그냥 저는 집에서 쉽니다. 이런 건 자택근무하는 1인 기업을 운영하는 거 이런 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좀 밖에 또 이제 좀 선선해졌으니까 밖에 좀 카페 좀 나갔다가 오늘 이렇게 쭉 기도 이렇게 좀 하는데 마태복음 24장을 쭉 보는데 저는 이제 하루에 한 장 읽는 것이 좋은 게 그 장면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기도할 때도 생각이 나고 좀 구체화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드라마를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가끔 드라마를 20부작을 한꺼번에 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화장실도 안 가고 보거든요. 20시간.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는데 재밌어요. 근데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수목 드라마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남는 게 있어요. 의외로 한 편 보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건 남거든요. 근데 20부작을 한꺼번에 보면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건 머리가 좀 그냥 이렇게 포화 상태가 보긴 다 봐도 본 게 아닌 것 같더라. 그런가. 여러 편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잘 그렇게 안 해요. 가끔 이제 하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성전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으리으리하죠. 그 가격만 해도 얼마예요, 사실. 지금 명동성당이나 이런 건축물 또 63빌딩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큰 여기 앞에만 나가도 요즘 아파트 들어서고만 하거든요. 장안동은 이 조그만 동네인데도 개발이 돼요. 그리고 빌딩 그 광화문에 가면 거기도 교보빌딩도 있고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당시에는 이런 빌딩이 헤롯 성전 말고는 그렇게 크게는 없었을 거예요. 건축 사업이 막 이렇게 크게 이 민간 단위로 일으킬 정도로 그 규모가 크지 않거든요. 근데 그 옆에 예수님이 이제 그 성전을 딱 보는데 우리는 만약 교보 빌딩을 지은 그 사장 또는 교보 문고 사장이 그 옆에 딱 지나가면 우리가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봐요. 대통령만 해도 청와대에서 만약에 추리닝 입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민간인으로 거기 잠깐 방문한 방문객으로 알지 대통령으로 알겠어요? 몰라요. 옷을 입고 뭔가 딱 그런 걸 비서들이 옆에 있으니까 알아보지. 옛날에 왕들이 잠행을 나갔잖아요. 자맹 나갈 때는 백성옷하고 똑같이 입고 나왔거든요. 그 창조주께서 이 땅에 자맹을 나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어사로 나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오신 거죠. 알아볼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알아본 자들은, 아들을 알아본 자들은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헤롯이 마태복음 2장에서 그리고 포도원 그 비유에서도 그 상속자다 하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 비유에서도. 무섭죠.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옆에 있으니까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혹시 그런 적은 없는지 내 자신을 좀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우리가 태양을 보면서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제가 떠났던 옛날 그 종교에서는 그런 정신 하나는 철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항상 생각했어요. 정총재의 그런 정신은 정확하더라고요. 그런 건 참 좋은 품성이죠. 그런 부분은.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에 대한 것은 지워버리더라고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그런 걸 거예요. 그게. 권력은 나눌 수가 없거든요. 종교 권력도 역시. 예수님은 현재 육신으로 보자면 안 계시잖아요. 뭐 이렇게 계속 옆에서 보이시는 분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처음에는 도 같이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돕다가 자기 이름으로도 하니까 된다 싶으니까 지워버렸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주의예요. 모든 일이 잘 되니까 예수님을 지워버리는 것은 마치 성전 건물을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죠. 잘 되니까. 이 나라 독립을 보면서 독립을 시키신 그 독립 옆에 계신 혹시 하나님을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성전 건물을 보면서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거든요. 그 일이 되게 한 거거든요. 이게 꼭 인어공주 같은 거. 그 왕자를 살린 것은 인어공주거든요. 근데 못 보잖아요. 그걸.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9장에도 나와요. 이게 이 누가복음 이제 19장은 예루살렘에 이제 이때 들어오시거든요. 마태복음은 21장에서 입성하시는데 누가복음 19장에서 이제 입성하세요. 오셔가지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평화의 주인으로 오셨거든요. 로마의 그 40년 후에 있을 로마의 대전쟁 이 함락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도 가지고 오셨던 거예요. 그 길만 가져오신 게 아니라 인류의 2000년, 앞으로도 뭐 수만 년 있을 인류 문명의 그 길이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AD 예수님을 기점으로 인류의 시간이 정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데는 내가 옛날 나왔던 거기도 그랬어요. 그 정총재가 태어난 해를 기점으로 뭐 주후 1년, 주후 2년 이러더라고요. 모든 종교가 그래요. 똑같은 케이스거든요. 예수님은 당신이 태어난 날을 기점으로 30년대 있을 때 베드로한테 이제 AD 30이다 그 안 했어요. 한참 뒤에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정한 사람한테도 당신이 태어난 해를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기점이 틀린 거예요. AD 30년, 33세에 예수님이 운명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십자가 사건 AD 30년이라고 나는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쵸? 기점이 틀리잖아요. 그 33이 돼야 되거든요. 33세시니까. 근데 32년, 3년, 최소 3년 차이가 나요. 3년에서 7년 차이가 나요. 그 오차가 있어요, 그게. 그런 것은 무의미한 거죠. 왜 그렇게 다, 뭐, 문재인 정권도 정권 출범하면 그 5년밖에 더 갑니까? 3년, 4년, 레임덕 걸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헌법을 바꿔야 돼요, 중임제로. 그 중임제를 안 바꿔서 그래요. 권력 때문에 우리나라는 너무 지긋지긋하게 이게 장기 집권이 일어나니까 지긋지긋하고 그것을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헌법 조항을 바꿀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니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거 아니면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나라를 위한다 그러면 거기에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죠. 박 대통령도 그걸 참 바꿔주셨으면 좋았었는데. 문 대통령도 관심 없잖아요. 바꿀 듯 하면서 안 바꾼다니까요. 정말 나라를 위한 사람은 그거 먼저, 제일 먼저 바꿔요. 정권 초기 때 바꿔요. 다른 데 정치 생각 안 하고. 그게 진짜 나라를 위한 사람들 아닐까요? 그것 때문에 정책이 제대로 실현이 안 되거든요. 미국식이 좋아요. 2년 중에.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혹시나 이런 평화에 관한 일이 가려졌다고 했거든요. 우리 가운데 혹시 예수님에 대한 것이 가려진 것은 없는지. 동방박사에게는 예수님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헤로당도 경배, 내가 경배할 수 있도록 아기가 있는 것을 알게 해달라 했는데 가려버리잖아요. 그리고 빨리 피신시키잖아요. 혹시나 우리 가운데 우리가 권력, 탐욕, 재물욕 이런 것이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그 근본 진리가 혹시 가려진 것은 없는지. 우리가 정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보는데 정작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대 그랬거든요. 아무도 예수님을 못 봤거든요. 성전은 너무 크게 보이니까. 근데 그 성전 안에 언약궤가 예수님이잖아요. 지성수잖아요. 그 지성, 걸어다니는 지성수였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성수니까 예수님이 있는 제자 공동체는 성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성전 안에, 헤롯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헤롯 성전도 이제 성전이 되는 거죠. 건물 성전이. 그러니까 이 12년 혈류증 걸린 여자가 이 옷을 만졌다는 건 지성소를 만진 거거든요. 이게 재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을 때 용서가 되잖아요. 또는 이제 하나님께 직접 나가기도 하겠죠. 그건 이제 이스라엘 구약법이건 구약법과 신약법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걸 성경 구절 전에 읽는데 좀 내가 혹시 보여지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가장 정작 중요한 주인공은 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난 또 로마 황제, 그 시대에 로마 황제가 있었잖아요. 황제는 보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못 보는. 교보문고 빌딩은 보는데 교보문고 빌딩의 이 건물주는 못 보는. 근데 건물주가 핵심이잖아요. 저도 여기 사는데 건물주한테는 이제 월세를 꼬박꼬박 내거든요. 여기는 건물주가 실제 여기를 건축했어요. 건축주가 건물주예요. 예수님도 건물주면서 건축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최고죠. 얼굴은 딱 한 번 봤어요. 건물주는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주인, 진정한 주인을 제대로 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심각하지 않나요? 저는 애국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나라 사랑하거든요. 저는 나 자신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거든요. 근데 이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도 애국자셨어요. 애국자니까 우우셨죠. 근데 예수님의 애국하는 방법, 애국은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이 국제정세와 어떤 힘의 논리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셨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특히 유대민족이, 로마 말고요. 유대민족이. 그 정치 권력을 다 아셨던 거거든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진정한 애국은 그
민족을 위해서 이제 희생이 되셔서 다시 한번 이 어떤 신앙의 붕운동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특히 당신의 제자 공동체를 챙기신 거죠. 저도 이런 예수님의 정신이 제 안에서 이렇게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